오늘이 10월 3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월등 시금치를 씨앗을 뿌릴 겁니다. 밭은 제가 호미로 다 만들었어요. 텃밭이기 때문에 호미하고 장갑만 있으면 충분히 일을 다할수 있어요. 호미 가지고 제가 여기를 다 찢었어요. 찢어가지고 흙도 장갑 끼고요. 손으로도 흙을 부쉈습니다. 월등춘치하고 시금치를 지금 씨앗을 뿌리시면 겨울에 영하 뭐 15도 내려가도 안 죽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지금 씨앗을 뿌리시고 그 11월 한 11일경에서 중순쯤 되면 그죠? 영상 한 1도 정도 내려가면 영하 내려가기 전에 그죠? 여기다가 씨앗 뿌리는 거 있잖아요. 씨앗 뿌리면은 한 10월 하순만 돼도 잎은 많이 자라거든요. 11월 뭐한 10일 정도 가까이 되면 많이 자랍니다. 그럼 한번 솎아 묶어요, 일부요. 솎아 묶고 그 제가 여기 바로 옆에가 산이거든요. 산에 가가지고 낙엽 큰 걸로 해가지고요. 여기 다 덮어줄 겁니다. 여기 전체를 다 덮어줘요. 덮어주고 그냥 덮으면 바람에 난리가 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요걸 다 눌러줘요. 원래 요거는 고추고랑이었습니다. 고추고랑이 제가 내고랑인데 지금 제 텃밭에 자주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. 요거는 제가 어제 뽑아가지고 상추 씨앗 뿌렸고요. 요거는 오늘 춘치하고 시금치 씨앗을 뿌릴 겁니다. 지금 이제 전체 내고랑인데 예. 두 그릇밖에 없죠. 요거는 서리 올 때까지 제가 담을 겁니다. 요건 제가 배추고, 배추도 그늘 밑에서 해가 좀덜 자랐는데 또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제가 그러면 춘추하고 월등 시금치 씨앗 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리고 그렇게 영상 1도 정도 될때 덮어놓고요. 그러면 겨울에 영하 15도 내려가도 안 죽어요. 제가 나중에 덮을 때 영상 한번 올릴게요. 그리고 2월 하순쯤 돼가지고, 그죠? 그때 되면은, 벗겨주고요. 영상 뭐한 2도 이상 안 내려가면 벗겨주면 됩니다. 벗겨주고, 그때부터 이제 물을 줄을 물좀 주고요. 그러면 3월 한 10일경에서 15일 되면 수확을 합니다. 남들보다 빨리 수확하죠. 그때 되면, 봄철 되면, 씨앗 뿌린 사람도 있고, 뭐, 4월 달 되면, 모종 사과 심는 사람도 계시잖아요. 그분들보다는 훨씬 빨리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, 노지 월동을 했기 때문에, 영양분도, 영양가도 상당히 높습니다. 요게 지금, 월동 춘채 씨앗, 월동 춘채 씨앗입니다. 잘랐죠, 제가. 씨앗을 뿌린 방법은 다 똑같아요. 요 손으로 있죠? 살살살 미만 돼요. 요거 떨어져 버렸는데, 엄지손가락 있죠? 이걸로 살살살 미만 됩니다. 씨앗 뿌린 방법. 약간 빡빡하게 뿌려야 됩니다. 그래도 솎아먹으면 되니까요. 제 반은 춘추 심고요. 반은 저거 제가 시금치 씨앗을 뿌릴 겁니다. 좀 반대겠네요. 한번 잡아가지고 얼추 다 뿌렸네. 요거는 시금치 씨앗이거든요. 시금치, 그죠? 시금치, 그거는 좀
찌릅니다. 찔러서 살살살 잘라야지. 안 그러면 맨손으로 하면 좀 찔립니다. 살살살. 좀 빡빡하게 뿌려주면 됩니다. 빡빡하게 속감 보면 되니까요. 이건 살살, 이건 진짜 살살살 뿌려야 합니다. 쑥 누르면은 가시 찔리듯이 찔립니다. 시금치는 그냥 살, 그냥 살 부드럽게 살살 하면 돼요. 이렇게 씨앗은 다 뿌렸고요. 여기는 이제 춘추고, 저 뒤쪽에는 시금치죠. 저 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많이 보여드렸죠? 살살 덮어주면 돼, 살살. 덮다 보면 등거리 나오잖아요. 그걸 좀 부숴주고요. 살살. 등근을 부숴주고 손으로요. 손하고 텃밭 작게 하는 건 손하고 목장갑하고 호미로 하면 다 됩니다.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살살살 또 이슬비가 오네요.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 온다 캐가 제가 어제 다 심었어야 되는데 어제 다 못 심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심고 있습니다.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빨간 거는 시금치죠. 이래 못다 보면 큰 거 등거리 나오죠. 이런 거 부숴줘야지 또 발화가 잘 됩니다. 이 씨앗이 살짝 뭐 보여도 상관없어요. 시금치는 이제 저거보다는 씨앗이 약간 굵거든요. 춘채보다는. 요거는 조금 더 묻어도 상관없어요. 그렇다고 깊이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 텃밭을 해보시면 이게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. 이렇게 흙을 만지고요. 또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건강에도 참 좋아요. 자, 씨앗은 뿌리가 거의 일주 다 덮었어요. 비가 좀 오지만 비가 많이 오는 비는 아니거든요. 제가 물조리를 물을 또 줄게요. 그럼 마무리 끝입니다. 약간 촉촉하면 씨앗이 발화가 잘 되죠. 10월 초순에 지금 이제 뭐 심을까 고민하신 분 있잖아요. 텃밭 하다 보면 이제
배추무 심으시고 자리 남는 게 있잖아요. 혹시라도 고추 같은 거 많이 쓴 분들은 뽑으시고 시금치라든지 요 춤추 심으시면 11월 달에 약간 솎아 먹어요. 11월 초순경에 솎아 먹고 또 겨울에 월등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. 텃밭에서도 이쁘네요. 제가 오늘은 월동 시금치하고요, 월동 춘채 심는 방법하고요, 월동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옆에는 상추고, 이쪽 옆에는 월동 춘채하고 시금치입니다.